야, 무슨 오디션장 뭐야, 같아? 여기? 너 오디션장 느낌인데? 너 오디션 봤을 때 좋아요. 저 엄청 많이 봤죠. 뭐 했어? 아, 저 그때 한참 막 알리샤 키스 엄청 오. 빅파이어까지가 알리샤. Some people want you, I don't wanna be alone. Find you, you baby. Find got you, baby. 우리 갈 길이 머니까 에너지 아끼자고요. 에너지 아껴야 돼 지금.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실루엣 뒤로 지금 오늘 게스트 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. 오! 예. 짝꿍이 맞으시면 나와주세요. 나와주시죠. 귀여워. 진짜 예쁘죠. 너무 귀엽죠. 내 친구 파이팅. 노브라. 야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? 너 가라야. 지금 여기 어딘지 알죠? 알아요. 놀던다니 이 채널 채널 에. 자,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방금 해외에서 돌아다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고요. 저희 짝꿍은 정말 세상 또라이가 없는 완전 또라이입니다. 세상 또라이가 없는 100% 또라이입니다. 세상 또라이가 없는 은혜 언니다, 은혜 언니. 제 친구 사랑합니다. 네. 세상 또라이 같은 너가 너예요. 거기서 넌질. 이분은 평소 때 어떤 사람이에요? 또라이요. 아, 저기요. AKA 또라이. 저도 아이비 언니 처음 봤었을 때 아, 바람도 언니를 위해서 부네. 아, 아름답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언니가 참. 지금 얘기 아껴. 뭐 이 자식아. 사실 저는 저의 짝꿍보다는 학창 시절에 저의 영웅이었던 체리나 언니를 그 기분에 떠올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오, 아 체리나 언니 고마워. 그림자가 나랑 똑같아. 그림자가 나랑 똑같지? 아 맞아 똑같네 언니. 정답 아이비. 아이비. 나랑 똑같지? 야 그러면 아이비. 나랑도 똑같아. 그러니까. 나랑. 정답 인지. 단발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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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라인 배우라인. 배우라인인 거 봐요. 배우는 단발이지. 아 여배우 아니에요 여배우. 여배우 느낌 나고. 단발머리니까.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. 일단 2번 소개도 좀 들어볼게요. 2번 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유아파 출신. 아 해외요? 영재반 출신 IQ 148 한승희입니다. IQ 148 한승희입니다. 가방끈이 좀 길어요, 제가. 오~ 가방끈에 예민하신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, 저희 팀에. 계시죠? 네. 가방끈이 좀 길어요, 제가. 나랑은 좀 거리를 두 개 안 쳐줘. 네네, 뭐. 아니, 너무 IQ 부담스럽지 않아요? 아니, IQ 148 나온 게는 저희가 담을 수가 없어요. 어. IQ 148. 148이면은 네. 우리 네. 우리 다 합쳐도. 우리 다 합쳐도 148이 안 돼요. 진짜 큰일 났네. 머리 죄송한데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그냥 가주시면 안 돼요. 난 대화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아, 맞아. 근데 이반님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어느 쪽 해외인가요? 저 북미요. 북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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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can you speak English? Yeah, English. 아니,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한데? 발음 이상한 거 아니지 않아요? 발음 이상한데? 발음 뭐야? I'm from Korea. 뭐야? 아니, Korea. 고리야 이거는 약간 우리만큼 변조 마이크라서 죄송합니다. 아, 아 단호하게 변조는 좀 불편하다. 제 짝꿍은요 잘 때 코골고 이갈고 눈 떠요. 코골고 이갈고 눈 뜬다고? 자는 같이 잡았다는 거잖아.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탤런트 하지원 씨인 줄 알았어요. 하지원? 하지원? 하지원 씨야. 근데 하지원은 나 느낌이네. 지혜 언니도 약간 있는데 느낌? 저는 예전에 심혜진 씨 얘기도 들었어요. 오 있다 오, 있다 있다. 그리고 옛날에 오연수 씨 얘기도 들었어요. 그리고 홍진경 씨 얘기도 들었었어요. 너무 아니 잠깐 너무, 갑자기 배우 라인에서 갑자기 너무 성형전. 아, 지금은 윈터. 지금은 윈터를 향해 가고 있고. 아 근데 하지원 닮았다. 하지원 씨 있어. 저 하지원 닮았다. 네, 있어 있어요. 초반에 많이 들었었어요. 예전에. 있어 하지원 씨 느낌이 있고. 아이큐 148이라는 게 너무 궁금해요. 지금. 그래요. 짝꿍이 나를 제 주변에 저렇게 IQ가 높은 사람이 거진 없거든요. 네네. 영세반 IQ 148 몰랐더니 아쉽다 짝꿍아. 가운데 계신 분 푸바오 아니에요? 푸바오? 핸더 귀 너무 귀여워.
거 좋아하시네. 제가 여기서 가장 어린 것 같습니다. 아, 어리다고? 귀엽네. 그렇군요. 또 소문도 소문인지라 눈도 못 쳐다봤습니다. 오, 그러면 센터 소문이 소문이시라. 그럼 예, 그렇죠. 뭐 체리나 씨, 이지혜 씨 지금 두 분이 약간 선상에 오르고 좁혀지네요, 있고 좁혀지네요, 두 분으로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눈도 못 맞출 정도로 무섭다고 하면 약간 나는 되게 잘 쳐다보잖아요. 언니 눈 잘 쳐다보죠. 너무 또렷이 잘 쳐다보는데? 언니는 아 언니도 완전 대선배님이긴 하시지만 체리나 선배님 아닐까. 저도 처음에 진짜 무서워서 울 줄 알았거든요. 진짜 무서웠죠. 많이 무서웠어? 아 진짜 진짜 누가 네티즌들이 그렇게 달고 있는 건가? 언니가 무섭다고 어디서 누가 그렇게 소문낸지 모르겠지만 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무서운 느낌으로 그래, 지금도 떨고 있는 것 같아 약간. 말 아껴. 저희는 공 타는 걸 좋아하고요. 내 짝꿍이네. 남의 흘리면서 매일 만나곤 합니다. 아 리나 언니다. 나네 나네요. 나왔네 나왔어. 축구모 나왔네요. 좋습니다. 일단 4번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4번 분. 네, 안녕하세요. 제 짝꿍이랑 무려 7년 만에 만나요. 7년 만에? 오, 진짜요? 솔직히 짝꿍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굳이 안 친한데 여기 왜 나오신 건지. 그러니까요. 저도 궁금해요. 나를 왜 불렀지? 그럼 혹시 섭외에 응하신 이유는 있어요? 그냥 친구 없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웃기지? 웃기지? 아 누구야? 너무 궁금하다. 자 우리 3번 분, 우리 짝꿍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? 제 짝꿍은 네. 본업할 때는 진짜 끼가 많아요. 끼가 많다? 끼가 많다? 본업할 때 말고는 약간 존재감 없이 가만히 조용히 볼 때마다 약간 그런 느낌? 존재감 없이 조용하다? 언니 아니가? 언니 맞아. 그래요. 자 그러면 5번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저는 저는 네 육아를 하다가 지금 찌들려 있다가 네 놀러 왔어요. 제 짝꿍은요. 네네. 좀 얼굴이 좀 빡시게 생겨가지고 네 나쁘진 않아요 사람이. 근데 말이 좀 많으셔요. 귓대기가 너무 아파요. 말이 많으세요? 그분 혹시 말이 많다고요? 말씀도 너무 좋고 쉴틈없이 얘기합니다. 쉴틈없이. 쓸데없이 많다. 쉴틈없이. 쉴틈없이. 네, 쉴틈없이 얘기를 하긴 하죠. 네. 너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예 나도 모르게. 돈이 많아요. 돈이 많다. 왜냐하면 쉴틈없이 방송하더라고요. 아. 많이 뽑아주지 여러분. 아, 리치 언니야. 리치 언니. 제가 예전에 언니 유튜브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10분 정도 촬영했나? 네. 거의 뭐 아는 거랑 똑같아요. 약간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얇대요. 그래서 얇았어. 10만 원 정도 들어있겠구나. 그리고 집에 가는데 200만 원. 와, 리치 언니. 유튜브 출연료를 200만 원을 내요? 줘요? 언니 저 한 시간만 불러주세요. 알았어. 언니 저 한 시간 텐트 할 수 있어. 언니 저도 할 수 있어요. 30분도 충분해. 한 시간이면 얼마 1200이야.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저 힘들어요. 알았어. 자 앉아봐. 아니 근데 이 친구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시간과 상관없이 이 실력을 저는 측정한 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. 솔직히 본 적 없어요. 당연하지. 200만 원을 주는데 무슨 단점이 있어요? 맞아. 야 매니저 현금 뽑아. 단점이 없고 장점이 너무 많아요. 진짜요? 와 돈이면 다 되네. 돈이 다 돼. 야 현금 뽑아와. 내 미담 많이 풀어나왔네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즐거운 상상 채널 S.